물길을 따라 미술 여행을 했던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계림을 찾았습니다. 눈으로도 사진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광경은 마치 그림 속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제백수 선생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감탄을 많이 했을까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너무나 작은 인간의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어 감탄사만의 유일한 언어로 남습니다. 이야, 참. 야. 마음속에 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속에 다 담아가겠습니다. 인민패 20원 뒷면 이 그림이 수목화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 그림인데 리커란 선생님이 그림 그리신 건데 리커란 선생님은 제백선 선생님의 제자죠. 이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20원 인민패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다들 여기 오면 사진 이렇게 찍습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새와 조각배가 있을 뿐인데 치바이스의 화폭에는 형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